차근차근 넣으세요. 뭉치는 느낌이 들지? 뭉칠 때 이제 그쪽으로 좀 피해서 좀 다른 쪽으로. 네. 경계면도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. 네. 그래서 좀 더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근데 좀 너무 가까이 가서 뭉치는 것 같다 보면 약간 좀 거리 두시면서 살짝. 너무 어려운데.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긴장해요. 이 색칠할 때는. 그리고 이제 얘가 너무 뭉치는 것 같다고 하면 얘는 이제 뽑아놓고 앞머리를 이제 한다든지. 그러니까 얘 하나만 다 끝내고 앞머리가 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얘 어느 정도 해놓고 앞머리 칠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밸런스 맞추시면 돼. 이렇게 하고 앞머리 갖고 오셔서 앞머리도 중간에서부터 이제 쭉쭉 내려가시면 돼. 천천히. 안 넘어갔다 해서 막 세게 뿌린 게 아니라 좀 벅창 터지고 애 터져도 그냥 차근차근 칠해줘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러긴 하네. 그러니까 이거 한번 칠한 다음 5시간, 6시간 굽는 거야. 차근차근. 그러시면 더 보관되는 거예요. 이런 내용으로 덮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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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시면 돼요.